모를 때마다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찾아봐야 된다. 나는 가끔은 그냥 이제 아 미국에서는 종종 그렇게 말하곤 해. 물론 학생들은 아 선생님 모르시나? 라고. 내가 이상한 건데 문제가 이상한 척을 하는 거야. 쌤이 생각하는 풀이 대학교 과정인데 왜 이게 여기 있지? 약간 이런 느낌. 그래서 아 이게 고등학교 과정 풀이는 답지를 봐야 될 것 같다.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지. 나는 가끔은 그냥 이제 아 미국에서는 종종 그렇게 말하곤 해. 지금 진짜 너무하다. 와 미국 안 가본 애들한테 와. 근데 나도 안 가봤어. 뭐야? 나 간 줄 알았어 지금까지. 뭐야? 야 유학생을 한 번 줄 알았어. 저 중국 살았어요. 본인도 안 살았었네. 일단 애들이 선생님 이거 단어 무슨 뜻이에요? 라고 물어보는 때가 있어. 모를 때마다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찾아봐야 된다. 나랑 약간 비슷해. 눈앞에서 찾게 시켜. 검색해봐 지금. 뭐라고 나와? 이 여러 개 뜻 중에 이 문장에서 이게 뭘로 쓰인 것 같아? 그거 유추해봐. 하면서 슬쩍 보는 거지. 아 이거 이 뜻이구나. 오케이. 순간적으로 까먹는 것들도 있어. 맞아. 원래 알고 있는 맞아, 건데 맞아, 맞아. 이제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너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. 이거 선생님이 지가 알려주면 너 다음에 또 물어봐. 그러니까 너가 이거 숙제로 찾아와. 정리해와.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편이야. 물론 학생들은 아 선생님 모르시나? 라고. 다 들킨 거야? 들킬 수 있지만 내 친구들 중에는 이제 또 인터넷 답을 달아주는 조교가 있어. 어떤 애가 이제 공부 방법을 물어봤나 봐. 쌤 뭐 국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성적이 올라요? 이래서 내 친구가 완전 이렇게 장문으로 자기 공부 방법을 싹 써놨는데 막 누가 그걸 몰라서 물어봐요. 뭐? 뭐야? 그렇게 물어봤다고? 직접 컨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랑 이제 학부모님께 학생 번호를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알려주셨거든? 카톡에 깔아보니까 웬 아저씨 증명사진이 푸산 거야.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뭐지?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셨던 거야. 어쩐지 이제 내가 과외 갈 때마다 어머님께서 나오셔서 남자친구 있냐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시긴 했었어. 너무 싫다. 과외 선생님한테 그런 걸 물어봐. 아무래도 이게 대학생 조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시험하려고 아는 건데 이미 어떻게 설명하나 보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. 물어봐서 막 대답을 해주면 이러고 들어. 뭐 적지도 않고 이렇게 듣더니 잘 가르치시네요. 야 저 고맙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. 칭찬해줬는데. 소형학원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학생이 나한테 쌤 이름 뭐예요? 이래가지고 JT라고 불러주려고. 그래서 내가 아 나 J야 이랬더니 갑자기 아 맞네 이러고 그냥 집 가는 거야. 같은 엘리베이터 타서 이렇게 같이 집 가는데 그래서 막 옆에 있던 다른 애들을 왜 물어본 거야? 애들이 물어봤더니 아 유튜브에서 봤다고 이러는 거. 20대들 봤구나. 20대들 봤더라고. 이제 한 과외 학생이 되게 방황하던 친구가 있었어. 근데 나한테 막 죽고 싶다. 뭐 공부가 너무 싫다. 그 친구는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 되게 인생 상담을 되게 많이 해줬어.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. 그냥 인생 자체를 좀 행복해하고 그런 걸 보니까 아 진짜 과외할만 난다 이런 생각을 했어. 내가 했던 조교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라 수능 전주에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해. 우르르 몰려 나올 때 우리가 앞에 이렇게 서서 문 앞에 서서 한 명씩 다 인사해주면서 수능 잘 보세요, 뭐 시험 잘 보세요, 뭐 힘내세요 이렇게 막 해준단 말이야. 근데 그때 몇몇 학생들이 이제 와서 막 편지 주고 간식 같은 거 주면서 엄청 막 감사했다고 질문 많이 받아줘서 감사했다고 막 이렇게 해주고 할 때 너무 뿌듯하더라고. 그런 생각들 하니까 아 진짜 이런 순간들 때문에 이런 알바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. 근데 얼마 전까지도 내가 학생이었는데 선생님 소리를 듣는 게 되게 좋지 않아? 나만 그런가? 아 좋아 좋아 좋아. 아 좋지 좋지. 좋아요? 아니 이거는 아 이건 좀 별론데? 왜 좋았지 그때? 아 저는 이제 모두가 아실 만한 NCT가 누구야? 아 대단한 분들이시지 했던 임정환 쌤과 잘생기신 이명학 선생님 조교를 했었어. 인강도 대성 마이맥만 들었나요? 그거 이 교수 들었네. 아니야 메가스터디. 아 메가스터디 이제 환급받아내니까. 아 맞아 환급이지. 페이스북에 막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. 이런데 막 토요일 뭐 오후 4시 남자 조교분 뭐 언제 오는지 아세요? 막 이런 거. 몇 살이에요? 이름이 뭐예요?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.